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주간 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이 아침입니다. 주님 존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57장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숭배의 결과, 예, 우상숭배 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뭘까요? 예, 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런데 이 원죄 이이 원죄의 어이 원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원죄라는 게 뭘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마음이 교만했다, 이런 여러 가지 어, 그 현상, 그 죄를 짓게 된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죄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예, 원죄의 본질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어,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이 이 말씀 첫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라 뜻이에요. 그 첫째 계명을 좀더 구체화한 게이두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 아, 나 나 외에 다른 것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쌍입니다 쌍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일계명 유일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우상숭배로 원죄의 죄책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 구원해낸 이스라엘에게 가장 그 마치 동산 중앙에 선악가를 세우듯이 이 인류의 최초의 계명의 첫째 둘째그 동산 중앙처럼 가운데다 그냥 우상숭배 우상숭배하지 말아라고 새겨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들어가기 전에,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있고, 3장에 가면 그거 먹어도 너 영생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있어요. 뱀의 말, 하나님의 말,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먹는 날. 예, 이거 이게 이게 한 마디 한 구절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예, 먹는 날에 반드시 어떻게 될 거예요? 죽으리라. 예. 그래서 저게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담보로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하나가 변증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그냥 허투루 지나가선 안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을 너 죽는다. 먹지 마라 하고 경고를 했는데 뱀은 뭐라 그래요? 뱀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거 뭐예요? 반드시예요. 이 거꾸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하나님 넣으면 하나님 넣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 여기는 죽으리라고여이 말씀은 3장 4절은 예, 죽지 아니하리라. 낫만 들어간 겁니다. 낫. 낫.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죠. 예, 결코 죽으라.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변개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예,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저 개념. 하나님같이 된다. 원수마귀가 유혹하는 그 코드는 똑같아. 코드는 똑같아요. 하나님같이 되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적으로 뭐 전지전능해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근데 이 개념이 네가 네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기가 부모를 떠나 마음대로 하는 게그 꼴이 되는 거죠. 이게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줄수 없고 좋은 걸줄수 없는데 아이는 부모를 떠나서 자유가 아니죠. 그거는 죽음이죠. 그그 그 자체가 방종이고 그런데 그거를 유도하는 게 원수막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의 길, 관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길을 가게 하는데 그거를 유도하는데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이제 큰 죄악인데 그 본질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로 25절인데 피조물을 따라가는 겁니다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따라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로 25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여기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진다. 흐릿해진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흐릿해진다. 모호해진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이게 정욕이 욕심대로 그냥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게 변개입니다. 변개하여 법과 뭐 이런 걸 바꾸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그 말을 따라가잖아요. 뱀의 말을 따라가죠. 이게 경배예요.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끌려가는 것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 피조물보다 조물주를 더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건 거기다가 시간을 더 드리고 거기다가 마음을 더 주고 거기다 물질을 더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쓰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형태로 보이든 보이지 않는 성공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걸쫓아 명예를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 전부 우상이죠. 그래서 이 우상론이 굉장히 이제 깊은데 그래서 인간의 원죄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가 될 만한 것들은 이게 우상숭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되냐면 처음부터 뭐 어, 하나님 떠나서 뭐탁 따라가고 그게 아닙니다. 섞여요, 섞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의 과정이 있는데 섞인다. 초, 최초에는 이게 들어와서 마음에 들어와서 섞여요.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원수마귀의 말이 같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속이 이게 섞이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어이 합리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인간 마음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으면 이 원수마귀 사단 뱀의 말이 세상 것의 논리나 사고 체계나 사상들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이렇게 들어오게 허용합니다. 예, 들어오게 허용을 해서 여기서 섞어 두어서 점차 마음을 이쪽으로 예, 내 마음이 합리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쪽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한 번에 팍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교묘하게 원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상 그러니까 이단을 집에 들이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딱 끊어내지 않으면 싹 들어오고 나서 그걸 분별하고 이 혼합된 걸 분별하고 잘라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금지시켜야 돼요. 금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결과가 참담하죠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시내 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요약본으로 시계명을 받는데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 말씀에 보면 어 3절에서 5절에 보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패키지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1계명, 2계명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라는 아주 그냥 명쾌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 알아 들을까봐 2계명을 주신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이렇게 이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장소 위치 어디 뭐 이런 걸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아예 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요약본인데 그 요약본에서도 우상숭배 계명은 디테일하게 적어 두셨어요. 저걸 우리가 안 읽어요. 그냥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저게 다 기록이 돼 있다. 원판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 정말 큰 바벨론 가운데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랬는지, 그래서 그 밑바닥을 어떻게 털어내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이게... 의로운자, 정의로운자, 믿음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그런데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약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막 끌려가고 천민들은 남아있고 이러는 상황. 이게 이제 어~ 그~ 이제 포로가 되고 전쟁터에서 끌려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이절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데, 끌려가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끌려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 시대, 영적 무지의 시대죠. 영적 무지, 그러고 나서 그 영적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3절이에요. 무당의 자식, 가늠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자들 불러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그들의 행태. 우상숭배자들이 무엇을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 고발이죠 고발 너희들의 그, 그 행태와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리를 내미느냐 너희의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력을 피우며 이게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이제 무당하고 뭐 굿하고 저 위에 몰래게 가가지고 자식들이고 이제 육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네 몫이 있으니 전부 우상숭배 돌이죠. 그것들이 네곧 네가 제비뽑은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네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네가 높고 높은 산. 이제 산꼭대기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우상숭배하는 거죠. 이게 전부 우상숭배 모습이에요. 고지대에서 또 가옥 중에 올라가서 우상숭배 버리고 그다음에 구절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아가되 이제 몰래에게 나아가고 향품을 도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이제 먼 나라 가운데서 사신을 보내서 거기서도 스월에까지 내려가서 우상숭배하는 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우상숭배하러 갔는데 힘든 길을 갔는데도 우상숭배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면서 이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결과적으로 뭔 말씀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11절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지금 전부 우상 따라가고 있다.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다고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구나 어 그래서 내가 뭐하겠다 12절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의로운지 어떤지 불의한지를 내가 보이겠다 네가 행한 일에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행한 일이 무익하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시는데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전쟁과 포로가 되고 심판이 가고 징계가 가는데 네가 섬기는 그 우상, 성공, 세상 것, 물질 그걸 가지고 구원해 봐라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이 지나가는 것들이죠. 없어지는 환상, 신기루 같은 것들인데 이게 속아 가지고 이 뱀에게 이 아담 하와가 속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이 구조가 아주 고착화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 진짜라고 계속 말하니까 이게 세뇌가 돼요. 마치 공산주의 이 솔방울을 던져서 수류탄이 됐다라는 김일성 말을 어릴 때부터 계속 세뇌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것처럼 이 진화론이나 이 세상 것들 우연히난게 아니 이게 이게 그냥 우연히 났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났다 이걸 계속 어릴 때부터 이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세뇌하니까 이게 진짜 진리처럼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다 바람에 날려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세상에 인간의 존재 이유는 성공이고 돈 버는 거고 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고 이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불행해집니다 금방 불행해집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 그니까 자식과 부모가 따뜻한 사랑 속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돈이 없든 있든 제일 행복한 겁니다. 돈 있어도 관계 다 깨지면 완전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깨려는 게 원수막이 사단이고, 그리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속에서도 이 소중한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는 게이 사적 모임 이런 걸다 금지시키고 이 소중한 관계를 깨가는데 이게 그럴 듯한 명분을 가지고 그걸 행하죠. 왜냐하면 뱀같이 이 원수들이 뱀이거든요. 그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알고 그걸 파괴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이걸 해쳐가야 되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파괴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만히 넋놓고 있어라 당하고 있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본을 딱 확립하고 계속해서 주께 구하면서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해야죠.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뱀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가 하나님의 섭리는 어마어무시해요. 뱀이 깔아 놓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이용해서 십자가로 나오시는 거 보세요. 야, 저는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야, 발바서 죽였는데 그게 자기 머리를 때려버리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와, 그게 십자가. 그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수는 이 뱀이 아무리 예, 그래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일어나서 이걸 타게 해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그 날이 내 때에 이르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감 떨어지길 밑에서 입벌리고 누워 있는 어리석은 미련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거 다섯 달란트 남기고 세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고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있으면 청지기 그 청지기 나중에 혼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삶을 주신 이유 그거는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지혜 각종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어그 주의 백성들 위에 남기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묻어두고 그냥 콩짝콩짝 자기 오른대로 선한 대로 그냥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진짜 혼납니다. 혼날 걸 두려워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끌어가게 해야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게 약해졌으면. 그냥 그 그거를 다시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구차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목숨 걸고 회복해야죠. 기쁨, 감격. 이게 우리의 생명인데, 이게 우리의 행복인데,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 기쁨인데, 이게 생수의 강인데. 이걸 놓치고 어떻게 다른 곳에서 어, 그걸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서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허상이고, 허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신기루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주님께. 부르지시며 간구하며 거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3절 뒷 뒷부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뒤에는 그 믿음의 백성들 주를 찾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늘 반복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뭐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어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드세요.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5만 가지 중에 팔만 가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 명계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염려근심 걱정 세상 정력의 내 소견에 오른 것 자꾸 내 속에 익숙해지고 나도 모르게 글로 끌려가는 습관처럼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끌려가는 그런 것들 있어요. 세상으로 자꾸 끌려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내 성향을 분석하고 그런 것이 있을 땐 그걸 잘라는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잘라내고 하나님을 향해 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관심과 에너지와 이걸 자꾸 드려야 돼요. 주님과 그관계 끈, 그 교감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생명이에요. 이 시대는 이걸 지키는 게 생명이에요. 그걸, 그걸 지향하고 그걸 키워가고 이제 그것들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것들이 다른 자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이게 복음의 색일이죠. 그게 뭔지를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 자산 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흘려 어떻게 흘려 보낼까를. 깊이 묻고 생각하고, 그게 선지자입니다. 지금 그게 성교사예요. 현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그게 성교사고, 그게 전도자예요. 그거를 멈추지 말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속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넘어가도록 시간 관계 에너지 물질 쓰도록 유혹해가는 원수막이 사단 이 더러운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주님 나라가 어서 속히 오도록 그래서 이런 믿음과 신앙들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고 세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말세입니다. 마지막 말세 중에 주님 오셨을 때가 말세죠 종말론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끝이죠. 그래서 종말이 왔는데 종말 중에 이 우리를 극렬히 여기서 다시 이 교회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려고 교회 시대를 열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말세 지말 끝입니다. 2000년 전 시작된 종말의 마지막 끝, 예, 네, 그게 말세치 말, 이제 지금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뭔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 이그 끝을 우리가 끝내주는 것, 끝을 끝장내는 것, 이게 성교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위에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 받아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성도 복음에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한번 부릴 거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